바깥 날씨는 추워도 베란다에 들어오는 햇살은 좋네요. 이 조그만 입장을 가진 크리스탈. 오늘 하엽되기 좋은 날이네요. 햇빛이 잘 비춰져서 잘 보여요. 해가 없으면 요 사이사이에 입장이 너무 작아서 이 사이사이에 낀 하엽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엽을 이 작은 아이를 한참이나 들고 떼다가 우리 딸이 또 전화 와가지고 손녀가 전화 와가지고 발음도 시원찮은데 할미 할미 하시는데 아이고 참 내가 제가 최대한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는데 참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빼앗아 가네요. 가기는 가야 될것 같은데 저는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도 했거든요. 그 부산이나 울산 다녀오면서 요즘은 자가 진단 키트가 있어가지고 쉽게 집에서도 할수 있어요. 자가 진단 키트 구경 한번 시켜줘 볼까요? 아우 이 아이가 크리스탈이라는 아이예요. 얼굴이 이렇게 생얼과 옆에는 철화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요. 얘 생긴 모습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철화 같기도 하고 얘는 완전한 생 그대의 얼굴이거든요. 제가 자가 키트가 어떤 모양인지 제가 구경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중얼중얼 하다가 그 생각이 나네요. 입장이 사이사이에 작은 이런 잎들 이렇게 떼내놓은 거 보세요. 아이고, 하엽도 잘 져요.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면봉이랑, 여기 속에 이제 테스트 할수 있는, 그 기구가 들어있어요. 여기를, 이걸 이제 여기 액체랑 있거든요, 속에. 아, 액체는 여기 있구나. 요거, 액체, 요거, 시험용, 액체예요, 여기, 이렇게. 면봉을 여기서 자기 코 속에 검사해보신 분들 다알 거예요. 코 속에 넣은 면봉을 여기다 딱 끼워서 여기 고정 부분 여기 하나 빼서 딱 끼워가지고 요 테스트 기계예요. 테스트 기계에 여기 이렇게 짜서 이거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렇게 한세 방을 딱 짜서 스며들어서 옆에 이렇게 테스트 줄이 생기게끔 반응하는 요 기계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줄 생기면 정상, 이렇게 두줄 생기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때 정확하게 PCR 검사를 하라 이렇게 안내문에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하는 방법이랑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해보면 저도 컨디션이 자꾸 요즘 근래에 떨어지고 해서 저도 한번 해보고 또 일부러 집에서도 해보고 했거든요. 판매도 하는 모양인데 저는 딸이 이제 학원에서 가져다 줘가지고 이렇게 시계 속에 시켜드려 보네요.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서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으니까 꼭뭐 보건소나 멀리 있으면 찾아가지 않아도 한 번씩 해볼 만하다 싶어요. 요즘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죠. 이런 검사를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렇게 면봉이랑 이렇게 약품 투과하는 그런 기구예요, 이게. 요 속에 보면 테스트 기계. 어떤 기계가 들어있냐면요. 여기 사진에는 안 보이네. 여기 뜯어야만 되는데 이게 뜯어버리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뜯고 제가 그냥 설명만 드려보네요.
요 봉투 여기 속에 팩 속에 요런 기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결과가 한 줄이 나왔죠. 요렇게 면봉 우리 테스트 면봉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여기 네모난 칸에 이렇게 짜면 여기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줄이 나타나요. 지금 빨간 줄한 줄, 한줄 나타났죠. 옆에 코로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옆에 또 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여기 파란 줄이. 얘는 음성이고요. 그렇게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면 간단 검사해서 또 줄이 하나 더 나타나면 이제 필히 검사를 다또 가서 해야 돼요, 기관에. 요렇게 오늘은 코로나 진단 간단 검사 오늘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